자, 우리 옥상달 빛이 또 함께 해주시네요. 자, 그럼 이렇게 또 와주시는 거예요? 무보수로? 아이, 무보수지. 지금 녹음하다가 왔어요. 아, 다시 진짜요? 가야 돼요. 어디서? 아, 녹음실에서. 녹음실에서. 어디서 왔겠어. 고마워, 고마워. 아유.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옥상달 빛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우, 이렇게 정말 역사적인 날에 저희가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. 그러니까 눈이 팅팅 부어 있을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. 아유, 다 했어요. 올 다행이다. 거 다 다행이다. 고마워요. 수고 많았어요, 진짜. 아, 방금 우리 거 나갔다면서요. 그러니까 잘 들었어? 어. 너무 잘 들었고. 근데 진짜로 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봐가지고 크게 네. 반갑진 않아요 지금. 아, 안녕히 계세요. 짜증이 있는 나네 진짜. 겁나 뛰어왔어 지금. 녹음하다 왔는데 차 완전 끌고 왔다고 지금. 열정을 가지고. 아, 여기 KBS에서 한 게 아니라. 아유, 저희 앨범 녹음. 앨범 녹음. 난 라디오 녹음하다 왔다고. 아, 노노노. 그 정도면 내리 생색 안 내지. 그렇지. 그니까, 조은비 씨가, 옥달 언니도 보고 싶었어요. 와, 아유, 고맙습니다. 안유진 씨. 어, 안 입고 있구나. 고마워요. 역시 최고의 게스트 정송이나 씨. 아유, 감사합니다. 역시 의리의 옥달 언니들 이혜인 씨. 그럼요. 우리 의리밖에 없어. 아니, 학연이 안 오나? 하긴 안 와, 얘 안 와. 미친 거 아니야? 얘 미친 거 아니에요? 정신 못 차렸네. 야, 오늘 못 온대. 아이고. 바쁘나 보네. 아, 지금 또 컴백해가지고. 아, 우리도 컴백할 거야. 아,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. 아, 이제. 얘 안 되겠네. 아니, 아까 컬투 나가더라고. 컬투 예성이 형이랑 둘이. 근데 여긴 안 온다? 여기 안 와. 아, 너무하네. 마지막인데. 형 이제 없는데. 그니까. 이제 형 못 보는데 너무하네. 아무튼. 기분이 어떠세요? 응? 기분이 어떠세요? 저요? 뭐 감사드리고 네. 사실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제작진들 그러니까 다 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진짜 고맙네요. 이렇게 와주셔서. 아니 총 장장 몇 년을 한 거예요? 저 4년 넘게 했죠. 그러니까 근데 전체 네. 슈키라에서 거의 반 정도 한 거 아니에요? 그죠. 이택 씨랑 은혁 씨가 또 그러니까. 오래 했었고 진짜 수고 많았어요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종종 차 타고 다니니까 들었거든요. 여전히 잘하고. 근데 우리 있을 때보다는 좀 약간 그치. 뭔가 좀 덜 신나 보이더라고. 옥배숲이 예. 옥상 뭐였죠? 옥상 대나무. 이렇게 비정을 상하게 하는구나. 짜증이 많이 나네. 옥상 대나무숲이었나? 옥상 옆이에요. 옥상 옆 대나무숲. 에이 반갑습니다. 어, 케이크 얼굴에다 던져버리시죠. 옥상 옆 대나무숲. 아, 네. 우리가 맨날 옥대숲 옥대숲 하니까. 그쵸. 맞아요. 옥상 대나무숲. 네, 학연이도 자주 그 얘기했었거든요. 다시 하고 싶다고. 근데 우리 이렇게 네 명이 되게 재밌었다고. 그러니까 우리 되게 재밌게 잘했고. 그러니까요. 아, 진짜 너무 고맙고요. 옥달 언니들 반가워요. 홍수경 씨, 옥달 언니들이 다 문유진 씨도 보내주셨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이브 하나요? 갑자기? 아, 가수가 원래 가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? 무반주로. 무반주 뭐 해줄까?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. 거기 해야지. 둘, 셋. 수고했어, 오늘도. 수고했어.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. 난늘 응원해. 욕. 수고했어, 4년 동안. 어. 딴딴. 축하합니다. 아니. 아, 축하한데. 나 미쳤나 봐. 나 눈물 나. 아, 울지 마. 울지 마. 아. 진짜 수고 많았어요. 우리 울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. 네. 그니까. 라이브 잘하네. 아, 나 미쳤나 봐. 저러고 있다. 아이, 왜 그래, 진짜. 아, 너무 고마워서. 아니요, 끝나고도 봐요, 우리 자주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네. 아, 편지 보내줘야지. 뭐요? 아, 저요? 네. 뭐요? 뭐요라니. 이미 케이크로 지금 군대 케이크 하나 받아가지고. 어머, 웬일이야. 군대 케이크 웬 말입니까, 세상에. 진짜. 아. 어머. 어, 근데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다. 예쁘다고 하지 마요. 예. 너무 예쁘다. 계속 이런 거 보내줄 것 같아. 저거 그럼 어디까지 먹는 거예요? 예, 다 펌 먹을 수 있는데. 아니, 하트가 밀리터리 색깔이에요. 저거 와. 군대 갈 사람한테 진짜 싫을 것 같긴 한데. 아, 아니, 그래도 난다.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당연하지, 너무 예쁘다. 챙겨주시는 거니까. 아유. 진짜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. 그래요. 그러니까요. 아, 옥대숲. 아, 옥대숲이래. 우리 옥상달빛. 정신 차리시고요. 알았어. 아, 정신이 없네. 네. 달리기 이 노래 네네네. 들으면서. 네네네. 네. 아, 달려나갈게요. 네네. 또 가셔야 되니까. 네네.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그동안, 우리 역디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제가 다 괜히 감사하고요. 안으로. 저기 려욱 떠난 그 시간 동안 편지도 많이 써주시고 당연히 하겠지만 다 읽을 거야 내가.
보내지 마세요. 아무튼 저희도 잊지 않고 이렇게 반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저희도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대진 씨도. 네, 저는 력디도 수고했고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같이 해 주셨던 모든 스태프들과 그리고 계속 들어 주셨던 정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되게 감사를 드려요. 잠깐 왔다가 가는 게스트일지라도. 예. 네. 그 중에서도 가장 역디가 수고를 많이 했고 진짜 감사합니다. 대단합니다. 너무 감사한 게 홍순영 PD님 때부터 네. 지금 홍아란 PD님까지 너무 고맙고 그쵸. 사실 제작진들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고 제 게스트 분들도 그렇고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우선 DJ가 잘했어요.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도와주신 거죠. 오상대 PD 최고 때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. 저희 달려 나갈게요 이제. 안녕히 계세요. 알겠습니다. 달리기 지금 나가고 있죠. 누나 너무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